저는 서울에서 잠실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하고 기도하는 종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의 큰 불이 와서 한 번은 제가 눈실명의 알코올 중독에 죽음 속에 있다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이 가슴에 찢어서 한 10여 년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형수가 일본에서 선교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교회도 세우고 개척을 하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암이 오셔갖고 사형 선고받고 6개월을 사시다가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삼촌을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 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이 그 당시 한 60도 안 됐지요. 천국 가시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수의 죽음을 통해서 골방에서 한 6개월을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한 영혼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두 번째로 형수가 죽으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이 땅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강단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며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는 이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과 심령이 얼마나 우시는지 지금껏 한 15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부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건 처음이에요, 제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불을 주시면서 그 불 가운데 오징어처럼 아주 대굴대굴 굴렀어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가 막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러지요? 은사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이 수반된 하나님의 불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근 10여 년간을 개척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데 이 땅에 무너진 제단 가운데 저녁에 기도하다가 부르짖을 때 성도들이 그 성령의 불이 1층에 술집이었는데 술집에 임해서 술집의 마담이나 그 종업원들이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에 뛰어들어오면서 회개가 터지고 술집 말하자면 마담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깡패가 부인을 가만히 안 두려고 문 열고 술 먹고 들어오다가 얼마나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실재하는지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술 드신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땅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잘못된 방향으로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 이 땅에 무너진 주의 종님들을 다시 한번 의로운 심령의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 짓밟힐 때 얼마나 너희가 고통스럽냐. 하나님의 그 고통을 깨닫게 알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민족과 교회와 강단과 제단을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더 깊은 예언이나 계시나 역사는 나중에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교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광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어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WC에 빠져가는 이 땅의 배교와 거짓 가운데 빠져가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실현하시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되 낙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한 가운데 애통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22년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걸 안 하고 평생 골방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종님들을 세우고 다섯 개 교단의 그런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런 사역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걸 품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저는 평생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땅을 위해 복음을 기도하는데 이 교회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위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변해서 곧 찬송과 기쁨과 승리와 역사가 곧 있을 것입니다. 곧 있을 것입니다. 곧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렸던 열방을 구원하고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선 이 제단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천국의 예배가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은 기도의 삶들이 터져서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와 천국의 문이 확장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곧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드릴 때가 됐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문 앞에 다 왔어요. 순수한 신앙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주의 제단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얼굴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고 이곳에 그 역사와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냥 소리소문 없이 배고프고 갈망하는 자들이 오셔서 무릎 꿇고 우셔요. 그냥 주님을 두드리고 우셔요. 여러분들의 택한 자이고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 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불의한 잘못된 세력이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그 진리를 불의가 진리를 가리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짖는 의로운 심령들의 그 슬픔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예배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소망이 있어서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지금 타작마당에서 성령이 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키시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주의 종님도 참종과 거짓종들을 하나님이 분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목사님은 부족하지요. 맞습니까? 부족하지요.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비전이나 역사와 예언을 아직 깊이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동안 많은 비전과 예언과 계시를 받으셨지요. 아멘이죠?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풀어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곧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무너졌던 자녀들, 무너졌던 예배, 잃어버렸던 비전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2022년도를 기대하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의 영적인 회용돌이와 쓰나미가 곧 올 것입니다. 정치나 깊은 얘기는 제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의 목사님을 보는데 그 목사님 안에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보기에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을 들어서 쓰셔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단한 교회와 대단한 성도를 쓰는 게 아니라 때묻지 않은, 아멘이죠? 거룩한 씨, 그루터기 같이 은혜에 남은 자들, 남은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령 속에 그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 심령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보는데 하나님 막 우시는 거예요. 내 종이 울고 있다. 안타까워 심령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다. 하나님 저보러 어떡하라고요? 너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체가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기도를 시켰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가슴을 감동하시고 강권하지 않으면 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제 마음을 너무 성령께서 촉구하시고 몰아내시고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 가운데 장차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성도들에게 기대와 흥분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일할 것 같으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징조가 있어요. 물론 외적인 계시와 예언도 오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뭔가 오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알아요. 저는 이 교회를 유튜브로 잠깐 설교나 집회나 목사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깊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멘이죠? 주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타작마당 가운데 기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불로 기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작마당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모시기 전에 이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있지만 목사님 안에 그 메시지와 이제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부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이 제단과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수많은 인본주의 사울 같은 수많은 종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년 목회하다가 형수 죽어진 그 교회를 놓고 울부짖다가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그 교회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형수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 저의 가슴과 눈물과 울부짖음이 하루도 쉬지 않았던 그 제단과 강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면 우리는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어린애부터 어른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4시간씩 드려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심령들이 다 터졌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된 내 교회, 내 자녀들이 신음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저를요 한 50개, 100개 교회들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내려놓고 이 땅에 기도원이란 기도원, 용문산, 천계산, 오살리, 하늘산 이런 기도원들 하는 교회들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평신도 성도의 입장에서 새벽예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가서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이 땅의 강단에서 외쳐야 할 선명한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가는 가운데 이 교회는 신본주의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본주의 사유와 같은 신앙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많은 종 가운데 목사님은 부족해도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 심령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종이 이렇게 와도 그걸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귀한 종인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강단에 어느 종을 이렇게 세워서 얘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심령으로 마치 예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춤추면서 천국 예배를 드리지요. 그죠? 아멘이죠? 그렇게 예배 드릴 정도로 어린아이 같이 그 심령과 가슴을 갖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전라도 땅 그리고 여긴 처음 와봤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순수하게 신앙과 복음과 성령운동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애국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돼 있어요. 뭐 누구 하라 말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다가오고 그걸 경험하고 몸부림치며 울며 성령의 역사가 불이 오면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는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분이 자궁암으로 죽어가는데 일본에서 두 달밖에 못 살아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친구 전도사님 목사님이 통해서 죽어가는 그분이 일본에서 왔는데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궁암과 그거에서 치유해내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간증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거 혹시 방송 나갈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싫어해서 실은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고 그냥 저의 연약함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멘이죠. 김대중 대통령을 돌아가시기 전인데 한 6개월 전에 빨리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시죠? 그분 카톨릭입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과 십자가만 이 땅에 천국을 열고 구원받습니다. 그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영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궁암으로 죽어가는 분이 일본 교포인데 그분이 치유받고 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과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먼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아멘이죠? 지금 시대적인 역사와 불이 임하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종이 많은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준비하고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이 단장시켜서 한국에 큰 부흥이 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의 큰 쓰나미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참것께 진짜 가짜를 거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여튼 제가 가서 1시간 40분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이호 여사가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아무리 장로고 목회자고 권사 집사님이고 진짜 그 가슴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서 뵀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혈액투척을 하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는 나의 사자야. 너는 나의 종이야. 가서 담대히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전하라. 그래서 1시간 40분을 전했더니 그 이호 여사가 지금 천국 가셨죠. 제가 처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깍듯이 저를 섬겼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이 땅의 정치 권력이나 이런 거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어떤 감동이나 예언이 있으면 그냥 가서 존중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연고가 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빨리 가라.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통해 성도들을 가정, 심령 얼마나 아프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요 겉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 속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이제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풀어질 때가 이미 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목사님과 잠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라는데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목사님과 저와 있는 그 침실방에 얼마나 임하는지, 여러분 예배 중에 한 사람은 막 서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깊은 은혜의 기도의 섬이 터져서 막 여기저기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이게 막 터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거실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임재가 곧 이곳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 복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면 믿습니까? 어제 제가 목사님 기도하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하고 여러분하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 안에는 선지자 같은 그런 영의 기도가 있어요. 평생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부르짖음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는 알아요. 아주 선명하게 알아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산 진리예요. 이게 산 역사를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방에서, 숙소에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세 에바다 열려라,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영적인 귀와 눈이 여러분 열려서 이곳에서 정말 천국의 찬양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그 열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도시와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는 자예요. 여는 자. 아멘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땅을 향한 깨어진 마음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눈물과 통곡과 비통함과 연약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대단한 종님 쓰지 않으세요. 사람 보기에 설교 잘하고 언변 좋은 종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린아이 심령으로 하나님 중심에 WCC같이 이 배교와 거짓 가운데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일어나서 싸울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2020년, 22년도를 기대하고,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어제 주님이 찬송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성령의 거룩한 불이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가운데 막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하기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집회를 통해서 목회쌤이잖아 많은 여종들이나 오셔서 예언을 하지요. 그죠? 부분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 행하실 그 역사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풀어질 때가 됐고, 내년에 사포도지로 새 부대에 담는데 이제 부대만 준비하세요. 아멘입니까? 이제 사포도지 새 부대의 역사가 2022년도에 이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것만을 준비하시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초점을 다 맞추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초점을 다 맞추세요. 그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전에 아침 저녁이고 그냥 나오세요. 찬양 틀어놓고 울면서 찬양하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모이면서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역사가 이곳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이죠?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강단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메시지와 역사가 풀어지면 이곳에서 같이 섬겨둔 여러분 가족과 지체들이 있죠. 아멘이죠? 그 지체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갔던 자식들, 아파했던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탕자가 아버지의 임재 앞에 살아난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서 주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임재가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풀어져서 많은 집 나가고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가서 코에노니아 같이 나눠라. 같이 교제하라. 저는 강단에 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복장에 끌쟁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모르게 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여기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냥 조용히 이 제단에 엎드려 울고 싶고 여러분 가운데 중보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 역사들을 일으킬 것을 우리 목사님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격려드리고 싶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체, 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나의 종과 내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마땅히 너도 고통하고 아파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그래서 그 촉박을 몇 달 동안 기다리다가 어젯밤에는 안 돼서 그냥 서울에서 KTX 타고 그냥 무조건 달려온 거예요. 식사도 안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고 간구했던 울부짖었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깨어지고 애통하고 울부짖고 탄식했던 것 이런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도 너무 저기 할까봐 이 땅에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치 영역에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영역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새로운 부흥이 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연단과 시련은 왜 주시냐면 이 제단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더 성숙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주님께서 이 제단은 우리가 된장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있죠. 그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애 끓는 심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애 끓는 심령이 우리 목사님 안에 계세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 교회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애 끓는 마음과 애통함과 깨어짐이 그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그 깨어진 가슴에서 나오는 이런 섭리 역사가 이제 풀어지고 터지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뒤에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아무쪼록 이런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많은 또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도시를 지키면서 수십 년간을 남몰래 울부짖었던 그게 이제 선지자적인 교회인데 울부짖었던 여러분의 눈물과 그 당하는 압박과 불의와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의 의로운 자녀들이 함몰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손길이 이 제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2022년 된 하나님의 권고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 제단과 이 도시에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저도 뒤에서든 어디든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놓고 중보할게요. 목사님이 강단에 딱 찬양으로 설교되는 찬양을 설교 있게 손을 들면 예수님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착 임해서 그냥 찬송주의 예배 중에 그 임재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설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어저께 목사님과 기도하다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와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뵙게 되면 다시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족안정을 이렇게 보낸 것은 이 제단과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서 어둠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비전과 역사와 그 한복판에 이 교회와 목사님이 계신다. 이 목사님은 이 땅에 사울과 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의로운 심령의 어린아이 같이 마치 언약궤 되신 예수님을 모셔서 이 땅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까?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이 신앙을 배교를 합니까?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천국을 열 수 있는 교회를 어찌 세속화시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안에 애통함과 눈물이 있어요. 이 교회를 아마 찬송의 불이나 찬송의 권능이나 찬송의 기름 부음이 곧 올 것입니다. 꼭 믿으세요. 어느 날부턴가 찬송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가슴과 심령의 그 불과 애통하는 성령 역사가 임해서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느꼈고 오늘 기도하다가 느꼈어요. 아멘입니까? 이 강단으로부터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셨나요? 위로가 되셨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신다. 앞으로 장차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시작됐어요. 아멘입니까? 소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여기 김대형 목사님이 오셔서 제2종교계획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없죠. 깊이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됐든 새 포도와 새 부대의 역사가 이 교회에 오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놀라운 변혁과 개혁이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제단을 쌓거나 기도할 때 느껴보십시오. 이전과 다른 예배, 이전과 다른 신앙, 이전과 다른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10년 전에 예. 재난 왔죠, 서울서. 공무사야, 어째 강기 십자가 다 불 꺼졌는지 안 느껴보셨더라. 몸이 오면 목사님 뭔 말이 이런 거는 엄마한테 요구 좀 꺼져서 아무 말 다 했어요. 예, 그래, 감사해요. 앉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로 성이 일하고 있는 거 느껴지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에 들어온 말잖아요. 이 계속 터짐. 키는 성령의 불이 다시 오는 거 딱 그 하나예요. 지금 이 불이 아니고 막 엄청난 막 불이 떨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역사가 있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왔어요. 터질 거예요. 아멘이죠. 아,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계산할 거 없어요. 간단해. 주님이 강하게 성령의 불로, 초대교회 그 불로, 막 대굴도 일어나고, 암병이 떨어져 버리고, 형통한 복이 일어나고, 본인이 저런 분이잖아, 지금 이제.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방으로 기도, 영유로, 별일 다. 근데 저 정도 되면요, 인터넷 뜨고, 소문내고, 일체 안 가요. 업대 기도만 하셨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인정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 자, 업대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아니, 그 술집이 1층인데, 성령이 불 때라고 술집이 불러. 그리고 술집 여자들이 다 교회 들어왔고, 회귀하고 막, 불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갔어요? 술집이도 그렇게 하면 돼. 그 정도로 10시간 이상 기도 어려워요. 안 돼요. 성령이 막 방어 영이 열려가지고 다 보고 듣고 본인이 자기를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다 근데 막 그냥 불이 타가지고 막 뛰어와 버린 거죠. 막 복귀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어디 다닌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2007년도 2000 그때 막 뭐 역사가 날 줄 알았어요. 저도 막 보여주긴 하네. 근데 어제 마지막 그 말에 이사야 40장부터 위로하거든요. 40장이 위로하라. 40 숫자 회복이거든요. 39장까지는 이사야 쭉 여러 가지
그 책망 환란 그 나도 39년 됐죠. 네, 40년이잖아요. 어젯밤에 그 얘기 그래요. 40이에요. 숫자로 얘기,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내년 40년째 목회해요. 이제 사업장이잖아요. 40 이제 아 때가 있었구나. 나는 그래 그러구나. 지금 때가 왔어요. 이제 뭐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역사가 납니다. 제가 분명히 보여줘요. 저 중2층 5층이가 새벽 예배다. 저는 금성 들었거든요. 됩니다. 우리 중2층이 새벽 예배면 뭐 상상이 안 되죠. 밀려와요. 분명히 옵니다. 저는 확, 아니, 저, 내가 보고 들은 거 모르겠습니까? 천만 번 믿는다는 믿거든요. 이제 조금 믿어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랑 감사해요. 근데, 예,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역사인데, 이제 저 목사님 목회 세미나 오십니다. 아, 오셔가지고, 이제 그 2부 순서가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3시 신입회를 해요. 그래서 같이 자고할 거예요. 희한병 다 나을 거고, 역사 나을 거고, 본인이 지금 불타고 왔기 때문에, 예. 하나님 일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주일사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부탁을 했어요. 본인 교회도, 예, 해야 되겠지만, 예, 오셨으니까, 그 제가 오늘 밤에 세우려다가 지금 여러분 좀 은혜를 받아서 좋지 않아요? 그래야 또 이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다 좀 모이게 하세요. 불이 떨어질 거예요. 그 오늘 밤 이제 2부 순서로 제가 안수하면 또 병도 낫고 하겠죠. 오늘 저기 뜨거운 불이 떨어져갖고 막 못 견디고 또 내일 오전에도 올라간가 몰라. 나는 몰라. 할렐루야. 난 모른다. 성령이 하시면 되니까. 난 제한시키지 않아요. 성령이 하신 대로. 난 왜냐면 어차피 이건 주님 거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